LG와 삼성의 챔피언 결정 2차전 그 불꽃 튀는 경기가 펼쳐질 여기는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자, 어제 1차전에 이어서 오늘 2차전인데요. 양팀의 스타팅 멤버 살펴보겠습니다. 안양 KGC는 박재한, 이정현, 양희종, 오세근 그리고 사이먼 선수고요. 서울 삼성은 김태솔, 임동섭, 문태영 그리고 라틀리프와 김준일입니다. 자, KGC에서는 이제 사이스 선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가 초반에 어떻게 팀을 꾸려가느냐 상당히 뭐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던 이상민 감독. 자, 이제 첫 번째 감독으로서의 챔프전 우승 반지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우승 선수로서의 우승 경험은 있지만 뭐 코칭 스텝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우승 경험이 지금 도전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승기 감독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승기 감독도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KGC가 승리하려면 역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오늘 사이스의 공백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첫 번째 박재현 선수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메꿔주느냐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어저께 플레이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쏠쏠한 재미를 느낄 만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박재환 선수가 어제 정말 사이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가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을 잡는 삼성입니다. 김태솔. 자, 이상민 감독도 얘기했지만 김태솔 선수가 아직까지 무릎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요. 네. 컨디션이 조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라테프가 볼 잡아서 그대로 돌아서는데요. 자, 첫 번째 공격은 실패입니다. 역시 첫 공격을 또 라트리프를 선택했던 삼성이었고 KGC의 반격입니다. 양희종 가운데로 파고들다가 볼스터 뒤쪽으로 오세근의 미들슛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 빠르게 또 공격 전환을 김태술인데 야, 이 김태술 선수가 상당히 이제 팀 가드로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디빙까지 실패되면서 리바운드를 사이먼이 잡아냅니다. 자, 김준일 선수가 지금 외곽에서 쏜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쐈습니다. 네. 김준일 선수가 뭐 망설이면 안 돼요. 저렇게 차트가 나섰을 때는 쏴줘야 되고요. 아직 네. 자리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자, 1차전 좋은 활약을 했던 박재현 선수가 오늘도 가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의 수업점 빗나갔고요. 자, 살려내느냐. 그대로 삼성의 공격권입니다. 양팀 역시 지금 뭐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는 챔프전 2차전. 자, 골밑에 바깥쪽 빼줬고요. 문태영의 수업점 짧았습니다. 사실 이 플레이오프 이후에 양팀의 외곽 포가 그렇게 폭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 다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경기는 이제 상당히 큰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밑에서 첫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이정현. 자, 이정현 선수도 정규리그 막판부터 그렇게 슛감이 좋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자신의 역할들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네. 해줘야 될 때는 득점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자, 라트리프 다시 한번 1대1로 왼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은 KGC에서는 더블팀 준비를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뭐 사이먼 선수가 1대1 매치를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네. 이정현이 돌파하다 뒤쪽에 사이먼이 외곽에서 던져봅니다. 깨끗합니다. 사이먼. 이 사이먼 선수의 장점이 외곽까지 나와서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3번에서 4번 정도 보는 선수거든요. 뉴욕에서는요. 네. 다시 한번 라틀리프가 문태영 치고 들어갈 때 반칙입니다. 첫 속점이 사이먼에게 나왔습니다. KGC. 자, 삼성의 승리 요건을 본다면은 어제 실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제 경기 1차전도 17개의 실책이었었고요. 파울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라틀리프 이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문태영 선수와 임동섭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김태술이 엘리업으로 그럼 다시 한번 티빙 또 안 들어갔어요. 이정현 점수는 5대2로 KGC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이먼 라트리플에 한번 속이고 얼밑에 오세훈이 좀 놓쳤습니다만 자, 마지막 터치 공격권은 KGC 공격권입니다. 자, 지금 터치 아웃이 맞아요. 지금 손에 터치가 됐었을 때의 라인을
몸이 갖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네. 자, 라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터치가 됐었기 때문에요. 터치아웃이 맞습니다. 아, 김준희 선수도 그렇고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정말 말 그대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경기예요. 자, 1차전도 중요하지만 2차전의 승리가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마이케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마이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가질 않죠. 외곽이. 다시 한번 김태술이 왼쪽을 봤습니다. 임동섭의 좌중간 수석점 짧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퍼펙트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탈스미스 다시 한번 수비는 들어와 있고요. 김태술이 왼쪽을 줄 때 박재현의 반칙. 자, 첫 번째 슛이 임동섭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요. 자, 삼성에서 해줘야 되는 외곽 슈터가 임동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제도 임동섭이 7점에 그쳤는데요. 박재한이 또 앞선에서 김태수를 한번 막아봤습니다. 자, 아까 자말기도 나왔지만 삼성이 전통적으로 턴오버가 상당히 많은 팀이란 말이에요. 네. 자, 임동섭. 아, 파이죠. 공수지 못했고요. 김준일에게 연결할 때 오세근의 반칙. 오늘 김준일 선수도 뭐 내 외곽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찬스를 봐주고 있는데요. 다시 삼성의 공격입니다. 문태영이 미들슛 또 튀어나왔어요. 임동섭 다시 한번 공격하는 삼성입니다. 자,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마무리에서의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자, 슛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선수들을 믿으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는 삼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1쿼터에는 이 문태영과 양의정의 매치업인데요. 이 두 선수가 늘 좀 불꽃팀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문태영 선수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고요. 네. 자, 양의정 선수는 디펜스가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자, 이번에도 임동섭이 완성을 짓지 못했습니다. 2장에 빠르게 들어갔는데 임동섭의 반칙입니다. 아, 이 문태영과 양의종 선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양의종이 1쿼터에 또 그 시원한 블록슛을 한 것이 또 팀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정현이 파고드는 모습인데 이정현 선수도 뭐 외곽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선수의 찬스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챔피언 결정전 상당히 큰 경기에서는 자, 분위기 싸움에서 전혀 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싸움이죠. 그렇죠. 사이먼의 안쪽으로 오세근 다시 한번 주거리 받거니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 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리프. 자, 양 팀 다 시원시원한 공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1쿼터 초반이에요. 그렇습니다. 4분여가 지났는데 지금 5대2예요 점수가. 자, 걸 밑에 문태영 비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정현 선수가 놓쳤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뺏긴 상태였었기 때문에요. 네. 자, 저게 타이밍이 조금 늦은 스리샷 카바레이션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요. 문태영 선수가 상당히 빨리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양의정 오세근입니다. 왼쪽에 이정현. 자, 다시 한번 또 수비 반칙. 양 팀 모두 어제 경기 이후에 또다시 이제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자,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문태영의 모습. 외곽이 터지지 않을 때는 좀 이런 적극적인 공격 옵션들을 펼쳐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페인트존 안에서의 공격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지만 외곽슛도 분명히 잡아낼 수 있단 말이죠. 네. 임동섭과 이관희를 교체해주는 삼성의 이상민 감독입니다. 자, 임동섭 선수가 파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게 해주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셔야 될 부분이요. 자, 이관희 선수와 이정현 선수의 몸싸움을 그렇습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매치업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벌써 지금은 좀 격한 상황인데 어허. 자, 보세요. 이관희 선수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정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자, 이관희 선수가 나오자마자 제가 네. 말을 했던 지금,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조성원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말을 하자마자 이정현과 이관희의 매치업이 있었고요. 이정현이 치고 들 때 이관희 선수의 반칙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파울을 불려줬었을 때에 이관희 선수의 파울인지 아니면은 오펜스 파울이 불려졌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고요. 네. 자, 이 파울이 됐었을 때에 자, 이관희 선수가 다음에 또 다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관희 선수가 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지금 나가는 동작에서 막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자, 미는 동작이 먼저 자,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손으로 밀고 심판 피스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어나면서 이관희 선수가 몸으로 강하게 이정현 선수를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자, 첫 번째 동작에서 지금 선수를 미는 이정현 선수의 모습이 나왔고요. 네. 자, 이 다음 동작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경기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정현 선수 지금 묶고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파울이 어떻게 지적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심판들도 같이 모여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선수들 절대 흥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고요. 조성원 해설위원도 이 챔피언 같은 큰 경기 많이 펼쳐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이제 긴장감 혹은 또 이제 아 이게 정말 그 잘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냉정함을 네. 찾아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이유가요. 네. 자, 경기 흐름도 흐름이지만 상대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냉정함을 그런데 찾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쪽 뒤로 괜찮으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요.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연승으로 모비스를 꺾고 정규리그 1위에 이어서 네, 뭐 탄탄대로로 챔피언에 진출한 KGC고요. 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서울 삼성의 이 챔프전까지 오는 길은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는 3위였고요. 야, 6강, 4강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총 네. 10게임을 할 정도로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통 1라운드가 9경기니까요. 라운드 한 번을 더 치른 그런 경기를 한 서울 삼성입니다. 자, 자, 첫 이제 번째 파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관희 선수도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야겠어요. 자,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첫 번째의 파울은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관희 선수가 분명히 그렇죠. 네, 팔꿈치 썼거든요. 자, 이후에 지금 이관희 선수가 저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퇴장까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의 신경전. 자, 그러나 이제 챔프전 하면은 올 시즌 프로농구를 결정짓는 경기고 가장 큰 이 농구 축제잖아요. 그렇죠. 네. 자, 불꽃이는 대결만큼이나 또 선수들이 또 멋진 매너로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심판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관희 선수를 퇴장 명령.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 했었던 부분의 파울에 대한 것은 그렇게 뭐 심하게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거칠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관희 선수가 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심판 판정이 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이제 보복 행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관희 선수가 이제 나오자마자 자, 결국은 이제 테크닉을 반칙에 의한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관희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안양체육관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관희 선수의 반칙에 대한 자유투를 던지게 되죠. 그렇죠. 이정현 선수가 예선전 뭐 정규리그 때도 그랬지만요. 이정현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만나면 저렇게 몸싸움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뭐 정규리그가 아니고 챔피언 결정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또 과열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정현이 타이투. 자, 두 번째는 들어가질 않았고요. 자, 서로 뭐 계속해서 치열하게 마크를 합니다만은 상대를 서로 장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에 저런 부분이 서로가 잘못해가지고 서로가 퇴장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KGC에서의 손해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보급 행동이라고 심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관희 선수의 퇴장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삼성에서는 이동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6대 4. 다시 KGC의 공격. 사이먼 오른쪽 양희종. 자, 김준일의 반칙.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경기 장면 하나하나에 상당히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지금 1쿼터 중반인데 양팀 모두 반칙이 5개씩입니다. 팀 파울이. 자, 초반의 기던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이트가 또 들어가질 않는데 양희종 선수. 이상민 감독은 초반에 선수 기용 폭을 상당히 넓힐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인 안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3, 4쿼터의 결정을 본다라고 봤었을 때는 선수들 많이 기용한 뭐 이상민 감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놓쳤습니다. 6대 4. 이제 삼성의 공격. 라틀리프. 자, 문태영의 가운데 득점입니다. 어제 이 문태영 선수도 11득점 올렸습니다만은 활약이 좀 미미했었는데. 그렇죠. 자, 오늘 출발이 괜찮네요. 문태영 선수는 게임당 20점씩은 넣어줘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자, 깨끗하게 야투가 들어갔습니다. 양희종. 케이지씨의 장점 하면은 역시 이제 각 포지션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라틀리프가 밀고 들어가면서 원앤덩크입니다. 라틀리프. 자, 이렇게 되면 수비 패턴도 약간의 뭐 1쿼터는 지금 거의 지났고요. 조금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KGC에서는요. 박재한 왼쪽 양희종. 이정현이 이어받았고요. 수비가 아주 강력합니다. 아, 문태영의 반칙. 자, 지금 너무 접근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라트리프 선수의 과감한 동파였고요. 네. 자, 문태영의 반칙. 자, 라트리프 선수의 돌파 모습인데요. 네 경기를 치르면서 거의 뭐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7 성공하는 이정현입니다. 자, 공격성이 상당히 짙은 선수고요. 자, 몸싸움을 대부분 뭐 슈터 그리고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몸싸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정현 선수는 몸싸움을 상당히 즐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맞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농구가 어차피 뭐 몸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네, 이제 불필요한 상대 자극은 좀 오늘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깁니다. 자, 라틀리프 두 사람이 오자 빼줬고요. 왼쪽에서 문태영 수비를 등지고 이동엽입니다. 자, 줄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역시 라틀리프에게 갔고요. 야투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문태영인데 또 반칙입니다. 양희종 선수의 파울이죠. 네. 문태영 선수가 오늘은 골 밑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이먼을 제치고. 자, 이 라틀리프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선수면 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디펜스 리바운드 잡았었을 때에 뛰어 들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선수고요. 그렇죠. 또 속공 가담도 잘해주고요. 아, 지금 1쿼터부터 신중하게 문태영의 자유투 득점. 문태영 선수도 이 라틀리프와 함께 모비스에서 우승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큰 경기에 또 잘해줄 수 있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2구 모두 들어가면서 자, 일단 1쿼터에 득점 6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의 문태영입니다. 자, 1쿼터에 오펜스 리바운드가 상당히 많은 삼성이기 때문에요. 네. 선수들이 외곽에서 자신있게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정현의 득점. 아, 이정현 석점을 터뜨립니다. 점수는 13대 3, 10. 자, 속점 두 개를 성공시키고는 KGC입니다. 아직 삼성 속점이 없습니다. 자, 발 밑에서 김준일. 아, 이번에도 좀 강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라틀리프. 사이먼의 반칙.
자, 먼저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삼성에서 오펜스 마운드 가담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이정현 선수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KGC의 두 번째 수국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정규 시즌에 뭐 MVP는 오세근 선수에 갔습니다만은 MVP 이상의 또 보금가는 활약을 했던 이정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MVP 못지 않은 뭐 득점력도 있었고요. 네. 같은 팀 선수들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뭐 양반은 마음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3대 11이 됐습니다. 라클리프의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다시 한 점 차. 자, 1쿼터 밀리지 않고 있는 오늘은 서울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재한, 이정현 올라가는데요. 치우쳤죠. 자, 리바운드 김준일, 김태솔, 수빈 들어와 있고 문태영. 자, 골 밑에 뛰어준다는 게 눈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제 박재한, 사이먼이 찔러줬고요. 오세근이 올라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사이먼과 오세근의 이 하이포스트, 로우포스트, 이게 사실 KGC 큰 강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로 위치가 바뀌더라도 찬스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아주 위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태영의 수업점퍼 안 들어갑니다. 자, 좌중간의 이정현은 이번에도 짧습니다. 김준일이 오늘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삼성에서는 마무리거든요.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천천히 넘어왔기 때문에요. 네. 자, 프라이 8초 바레이션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고요. 지금 캐치도 상당히 잘했고요. 네. 자, 골 밑에서 오세근이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고. 자, 지금 아틀리프를 좀 쉬게 해주고 크레이그 선수를 넣는 삼성이네요. 크레이그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이크스가 뛸 수 없다고 본다면은 크레이그에게 거는 좀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2, 3쿼터에는 삼성이 무조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KGC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치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아틀리프가 들어가니까 사이먼도 좀 휴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이 리바운드 어시스트, 자, 리바운드에서는 삼성이 좀 앞서고 있고요. KGC는 어시스트가 많습니다. 양이 좀 끝까지 돌파하면서, 그러나 조금 길었습니다. 임동섭, 자, 오른손으로 그러나 슈플락 반칙이죠. 아, 이 김민욱 선수가 들어와서 블락슛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임동섭 선수가 저런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런 볼파를 통해서 뭐 외곽축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라틀리프와 사이먼이 없는 이 골 밑에 어떤 선수들이 또 골 밑을 든든히 지키느냐도 오늘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동섭의 자유투어. 임동섭 어제 1차전에서는 7점의 점수를 올렸는데 사실 삼성 벤치나 팬들이 기대하는 시원한 석점 슛은 또 아직까지는 좀 폭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슛을 많이 던지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네. 정확한 슛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15대 14. 이정현. 반패스. 돌아서지 않고 오세근이 미들슛 깨끗합니다. 오세근. 자, 오세근이 뭐 어제 더블 더블 활약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도 뭐 내 외곽을 가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임동섭 컷인. 그러나 수비가 들어왔고요. 자, 왼쪽에 주의정. 다시 한번 크레이그입니다. 오세근을 앞에 두고 주의정 5초, 4초 남았는데요. 자, 수비 잠깐 바레이션이 됐죠. 바레이션입니다.
자, 던져야 될 때 지금 던져주지 않고요. 네. 자, 유시민 보시면은요, 볼 잡는 위치가 슛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서 볼을 잡지 않고 있는 상성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이 상당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동엽이나 임동섭 이런 삼성 선수들이 좀 림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0초가 남았고요. KGC 이정현입니다. 점수는 17-14, 석점차. 자, 오세근의 이번에는 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삼성의 공격권. 서울 삼성이 1쿼터 리바운드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제 역할들을 해주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8.9초가 남아있고요. 3점 뒤져있는 삼성의 공격, 주의정. 자, 생각보다는 점수차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네. 크레이그 1대1 시도할 듯. 다시 한번 빼주고 주의정의 석점 안 들어가죠. 리바운드 오세근. 이렇게 1쿼터 17-14, 석점을 KGC가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쿼터는 양 팀이 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싸움이 많은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네. 뭐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못할 만큼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오히려 13-9로 이 삼성이 많이 잡았고요. 아, KGC가 역시 어시스트 6개, 조직력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던 1쿼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어제 1차전에서는 1쿼터에도 사실은 좀 삼성이 좀 밀리는 모양이었는데, 자, 오늘은 팽팽하게 두 팀이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자, 챔프전에 임하고 있는 양 팀의 감독들의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아, 경기 전에 양 팀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양 KGC 인삼공사의 김승기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무엇보다 부상 선수들 걱정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엑스 선수가 지금 오늘 게임을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치긴 다쳤는데 오늘까지 뭐 게임을 뛰다가 또 다쳐가지고 다음 게임 또 뭐 실수를 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쉬게 해주고 다음 게임 아니면 그 다음 3차전 아니면 4차전 게임을 뛸 생각입니다. 뭐 1, 2차전을 저희가 다 이겨야지만 그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선수들 몸 상태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부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연승을 해가지고 원정 경기를 가는데 원정 경기 가가지고 거기서 좀 그 결정을 좀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서울 삼성 썬더스의 이상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챔프 2차전 어디서 승패가 갈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글쎄요, 뭐 저희가 1차전에서는 뭐 안양이 잘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플레이가 저희가 가지고 있던 플레이를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철저하게 저희가 그동안 보여줬던 플레이를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것 같아요. 사실 6강전이나 4강전부터 계속 5차전까지 가는 치열한 게임을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저희가 뭐 어때 강점은 인사이드이기 때문에 2, 3쿼터에 조금은 점수를 좀 벌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4쿼터에서 조금 이제 내외곽적으로 좀 조화가 돼야지 좋은 경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